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이 PVC 파이프가 깨지거나 손상이 됐을 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게 해주는 PVC 파이프 수리 소켓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 파이프에 많이 사용하는 수리 소켓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50A랑 75A, 100A까지의 사이즈부터 125A까지 총 4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범한 소비자분들이라면 PVC 배관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수관 쪽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부수관 같은 경우에는 75A 사이즈나 100A 사이즈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 있는 우수관들이 거의 대부분 이 100A 사이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수관이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수관의 사이즈를 측정해보시고 맞는 제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PVC 파이프 수리소켓 제품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를 분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요 브라켓 하나, 중간 사이즈 브라켓, 그리고 큰 사이즈 브라켓, 세 가지 사이즈의 브라켓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을 조립하는 순서는 파이프에다가 이 가장 짧은 브라켓을 딱 끼우시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브라켓, 가장 긴 사이즈 브라켓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짧은 브라켓 있는 데다가 반대편을 올려서 이렇게 고정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파이프를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어떤 순서로 시공이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 50A짜리 파이프를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파이프 규격에 맞는 50A짜리 수리 소켓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보시기 편하게 길이 순으로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매겨 볼게요.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매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속을 끼우기 전에 일단은 파이프가 깨져 있다는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원래는 하나로 이어져 있던 파이프가 중간이 깨지거나 갈라졌어요. 그래서 누수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 파이프가 깨진 부분을 잘라내서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3번 브라켓을 먼저 끼워 주게 될 건데, 끼워줄 때는 그냥 바로 이 브라켓을 끼우는 게 아니라 PVC 본드를 이용해서, 배관 자재에다 많이 사용하는 본드인데요, 이 본드를 이쪽 부분하고 이 안쪽 부분에다가 발라주고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PVC 본드 같은 경우에는 배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붓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겉에면에도 자 이런 식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3번 브라켓을 꽉 끼워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1번 브라켓이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파이프를 추가로 절단을 해주세요. 절단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이 1번 브라켓이랑 2번 브라켓을 자 이런 형태로 합쳐 주시는데, 이렇게 합쳐 주시기 전에 2번 브라켓의 경우에는 안쪽에다가 PVC 본드 칠을 해 주시고요, 1번 브라켓의 경우에는 이 겉에 쪽 양쪽 모두를 본드 칠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련해 둔 공간에다가 1번 2번 합친 소켓을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시고, 먼저 이 1번 소켓, 이 안쪽에 있는 1번 소켓을 이 3번에다가 끼워 주세요. 꽉 끼워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2번 소켓을 반대편 배관에다가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수가 끝나게 됩니다. 주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놓으면은 혹시라도 이제 배수관 쪽에서 물이 새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연결되는 부위에는 전부 다 이 PVC 본드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PVC 본드가 부속 연결 부위를 이제 융착, 말 그대로 녹여서 붙이는 거거든요. 융착을 시켜서 전부 다 밀봉이 되기 때문에 시공 순서랑 사이즈만 여러분들이 준수해서 잘 설치를 하셨다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손된 PVC 파이프를 굉장히 쉽게 보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속 자체를 쓰는 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만 일반 고객분들이라면 가장 고생을 하실 게 아마 파이프를 자르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파이프 자르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은 부속으로 보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깨진 PVC 파이프를 쉽고 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PVC 파이프 수리 소켓이라는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파이프를 보수 수리하시는 업자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베란다 우수관이 깨지거나 파손이 돼갖고 누수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직접 한번 수리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